진짜 애기 요만한 우유 한 개 살 돈도 없을 정도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중에는 살려고 갔죠. 살려고 기어갔어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촬영이 처음이시라 많이 떨리시죠? 네. 지금 선생님이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셨죠? 2개월. 이제 두 달. 네. 아, 그럼 완전 진짜 갓 신내림 받으시죠? 선생님이 그럼 일반인에서 이 무당의 길을 가기까지에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. 많이 달라진 점, 바뀐 점이 있다면 뭐가 바뀌었다고? 사람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.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통째로 바뀌신 것 같아요. 네. 뭐 어떤 점에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? 저는 몸은 하나도 안 아팠고 상황이 완전 바닥을 내리쳤었거든요. 진짜 씨가 말라도 너무 말랐고 저 자신 자체도 마음 잡는 게 완전 술에 찌들려 살고 상처도 많이 주고 가족들하고 뭐 가족 분파랑 가정이랑 금전 전부 다 바닥을 쳤어요. 원래 저는 이런 거 잘 안 믿었었는데 점집에도 잘 안 다니고 근데 너무 몇 년 동안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점집에 갔는데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던 그때는 연예인 팔자라고 네. 그래서 난 내가 예쁜 줄 알았는데 아~ 예뻐서 연예인 팔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네.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길을 가야 하는 근데 뭐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이런 제자분들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흘러들었죠. 흘러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그때 되면은 다시 자기를 찾을 거다 라고 했는 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. 진짜 애기 요만한 우유 한 개 살 돈도 없을 정도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중에는 살려고 갔죠. 살려고 기어갔어요. 살려달라고. 더 이상은 죽어지지도 않고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기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선뜻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. 근데 앞에 막 선녀님 움직이고 방울 막 소리 들리고 한순간 이제 제가 듣고 봐버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원래 하던 직업에 이제 손님들도 이상하게 고민 상담을 막 해요 저한테. 그러면 저는 저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면 그게 맞다고 막 찾아오고 그리고 구속인분들이 갑자기 손님이 늘고 손님으로 왔는데 오셨는데 볼일은 딴 데 있는 것처럼 저를 앉혀놓고 점사를 봐주시는 거죠. 여기 있을 아니다 그렇게.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분은 지나가면서도 들어오시고 그거를 처음에는 많이 거부했죠. 저도 이 길을 보기가 싫어서 애들 때. 근데 이제 없는 돈에 또 희한하게 이제 제작기 가는 거는 어떻게든 또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니까 그때부터 24시간 술병을 손에 들고 살던 제가 내 아이들이 소중한데 소중해서 얘들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거는 이론적인 것만 자꾸 밖으로 내돌고 싸우고 그때는 사람들 지인들도 그렇고 눈빛이 달랐다고 해요. 그 선생님은 앞으로 지금까지 뭐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앞으로 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으신 거잖아요. 네. 이 길을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신지 그냥 점만 보고 잘 맞추고 용하다는 소리보다는 아 다 같은 무당이 아니구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. 올바르게 편견을 깨는 진짜 저런 무당이 있구나 이런 말 듣고 싶어요. 정말 힘든 사람들 도와줄 줄 아는 진짜 저희 온라인 TV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